말은 이게 할까봐 내가 이게 가만히 와 앉아 있을게. 오마.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 야, 뭐지 이런 것도 사 뭐 또 가져왔냐?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비싼 건데 돈도만 이게 뭔 줄 알고 비싸? 야, 어? 이거 뭔데? 이거 뭐 하러 사온 건데 이거? 엄마나 아빠는 이게 뭐 같아? 뭐 냉장고 아니라? 이게 거기다가 이래 놓는 게 냉장고 있어. 냉장고는 이렇게 쪼만한 게 없어. 아니 이렇게 쪼만한 게 있어. 아니 냉장고 아니라고 도대체가. 그게 이거. 뭔데 이거? 아 자기도 모르면서 남은 게 냉장고를 하는데. 아니 저거 아니야? 뭐? 그거 저거 만두 쏙 짜는 짜순이 아니니 혹시? 아니 이게 어? 뭐냐면 링클 음식물 처리기야. 그 국산 거요? 링클이면 미국 건데. 링클 리스 음식물 처리기. 링클. 링클. 아 링클이 링클. 링클. 아 링클이래. 링클하는데 링클. 음식물 처리기야. 어 이게. 어. 근데 우리는. 음식물을 어떻게? 우리는요 음식물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네. 저 할머니 강아지 삶아줘요. 밭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덮어놓으면은 그게 여기 거름이거든. 아 그러면은 뭐 이거를 쓸 의향이 없다는 거? 아 있어요 있어요. 와 아하 저 야 이게 여기 봐. 오 여기 뭐 있네. 이게 뭐냐? 이게 미생물이라는 거야. 뭐 톱밥이 톱밥. 예. 어. 아 왕겨. 아 이거 이게 저기 뭐 여기 막 이렇게 돌리는 거래. 맞아. 이 톱밥 같은 걸 넣고, 그 이게 음식물 넣고, 여기다 돌리는 게 저걸 절려 돌려가지고. 쌀방아찌도 되겠는데? 저는 그 탈취인데 제습하고 그러면은 주방에 제습도 되는 겨? 아니. 그 탈취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음식 냄새 나는 거를 넣잖아. 그 다음에 탈취를 누르면 냄새가 없어져. 아 이거 아, 그래? 가만히 있어. 이게 뚜껑을 찌 이래가지고 이따가 열었다가 넣고 닫고 손에 돌리는 거다.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설명하잖아. 탈취를 누르면 냄새가 제거가 된다는 거잖아. 어, 안 난다. 와, 이거 좋다. 그리고 물기가 많은 음식을 넣으면 거기 제습을 누른 건데. 아. 이 제습 있지. 예습이라면 이게 안에 여기라는 게 여기가요. 내가 선문점을 하잖아. 남자는 안 쓰잖아. 아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뭐라고? 어? 예? 뭐라고 이게 뭐라고? 저거 음식물 제거기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 그럼 이게 어디 거라고? 넝쿨. 아 이제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를 코드를 전원을 꽂을 거예요. 전원을 꽂고 한번 해봅시다요. 아 내가 말을 이게 할까봐 내가 이게 가만히 와 앉아 있을게. 고마.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 이제 전원을 누를게요. 네. 요즘에 음식물 처리기들이 좀 유행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유명한 거야. 왜 그러냐면 더 유명하다고 2차 처리 과정까지 없는 되게 간단한 제품이야 이게. 아하. 어. 오 좋네. 야 그럼 오늘 안에 걸어 있지? 냉장고에 다 어떻게 또 버리냐? 거꾸로 이게 엎어서. 아. 아니야. 거기에 선이 있어. 안에 선이 있어. 아니야, 선이. 선인데 그 위로 차면 여기서 삽이 있어. 같이 와 삽이. 조그만 삽이. 그 쓰레기 봉투에 퍼서 버리면 돼. 아 요만한 게 이게 저 삽 같은 게 5만원 올 퍼내는 그게 있구나. 요걸 퍼가지고 이제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한 번도 해주다 안 했으면서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이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버릴 수 있고 이게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고. 아 그리고 좋겠다. 음식물 쓰레기 이게 악취를 뭐 안 맡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모아두잖아. 그 냄새가 나잖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아? 내가 얘기를 설명을 해줄게.
저기 이거 뭘 먹? 엄마가 안 됐으면 뭐냐 해네. 싸우자는 거야? 지금 덤비는 거야 나한테? 아, 아니, 덤비는 내 설명을 해주는 거지. 아 참. 알아서 그렇게 해. 철이기 때문에 영영적으로 하지 마. 알았지, 알았지. 이거 아까 밥 남았어요. 한번 해보자. 아, 그 열고. 그걸로. 그래? 그럼. 아, 띠, 띠, 괜찮아. 띠 소리로 아 열냈다고. 이거 덮어놓고. 예? 몇 시간 뒤에 한번 보자고. 이거 여기 잘 되나 보자고. 덮어 이제. 살살 닫아, 살살. 계속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입시다. 내가 조금 이따 이게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건데? 뭐가? 다 들어갈 때. 아, 이거 다 들어갈 때까지 앉아 있어봐야지. 안 돼. 그러면 힘들어. 그래요? 바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 몇 시간 지나야 돼. 아 그러면요. 자유 시간. 예. 네, 다른 거 하다가 또 와서 볼게요. 알겠죠? 큐. 전화를 끄고요. 전화를 끊지 말고 열어봐야지. 그치. 그 뭐하러 전화를 왜 쓰십니까? 따뜻하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야. 아무것도 없다. 어? 아무것도 없어. 야, 내가 뽑을게. 이거 줘봐. 야. 쌀 없어? 쌀 없어. 없어. 그치. 응. 우와. 다 갈아 먹었어요. 하나도 없네? 응. 그 손을 한번 만져볼게요. 야. 쌀 하나도 없어? 응. 없어. 하나도 없네. 빨래 말린 것보다 더 뽀송뽀송해요. 아니 진짜 이건 엄청 간편하네요. 와, 너무 편하긴 좋아요. 편해. 어? 편하긴 편해. 편하긴 편해? 예. 그 앉아서도 꾸며라가 이래도 구슬에 이게 다 줄게. 앉아서 한다고 굳이 그걸? 아니, 앉아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방에 이게 설거지하다가 그냥 꾹 짜가지고 헹궈가지고 맑은 물에 헹궈가지고 꾹 짜가지고 그냥 여섯 놔두세요. 그거 앉아서 이래 저 뭐야 그 마음 같은 데다가 이래 이게 저 해놨다가 그 물이 쭉 빠져면은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혼자 다 해요. 엄마 왜 하품했어? 아 이제 자자 졸리다. 간단하고 간편하고 냄새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링컨 따봉 링컨 따봉? 링컨 저희 음식물 타식이 너무 좋아요.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 너무 좋아요. 음식물 처리기 따봉 투따봉 투따봉 빨리 자요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아 빨리 자요. 이건 뭐 그냥 놔둬도 되니까. 가만히 놔둬도 돼. 아우 이거 좋다. 방에다 갖다 놓을게. 어쨌든 이게 놀 데 없으니까. 얼른 이제 저기 하고 있는 우린 잘 테니까. 네 방에 갖다 놓고 저기 해. 알았지? 알겠어. 아유 너무 좋다 근데. 요새 뭐 별게 다 나온 거야. 이게 살다가 빛을 다 보고 사네. 세월이 너무 좋다. 환경 오염을 지키고 저런 음식물 처리기 좀 사용합시다. 네? 이름을 불러. 링컨. 링컨. 아 덥다. 자다가 저기 해가지고 덥다. 아 자야 돼. 졸리면 이렇게 더워요.